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손에 든 것만 계산을 했던 거예요. 예.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미순 씨. 예, 예. 그런데 마트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배상액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트의 원칙은 무조건 100배 변상. 그 누가 맞는 원칙이에요 그게? 남자 셋에 나 혼자 셋. 사람도 찾아오지 못한 데다 보낸다. 가면은 뭐 3년 징역을 산다. 그 두려움 있잖아요. 무서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억지스럽네요. 미순 씨는 결국 절도를 네. 인정한다는 각서까지 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한 건 미순 씨만이 아니었는데요. 우유값을 건네주고 나가려는 할아버지를 붙잡았던 마트 직원. 우유값의 100배인 2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뭐 의도적이네요, 누가 봐도. 자, 억울한 마음에 항의도 해보지만 결국 각서를 쓰고 마는 사람들. 같은 일을 당한 대다수는 50대에서 70대의 주부나 노인들이었습니다. 예. 상습적이네요. 특정 계층을 노리는군요. 자, 물건값을 깜빡한 노인들에게 100배의 돈을 보상하라는 마트. 마트 사장은 아침 조회 시간에마다 전날 절도 행위를 찾아냈던 직원에게 받은 돈의 20%를 특별 보너스로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수 치고요. 계산 안 한 걸 알면서도 내보내고 나갈 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트 직원들. 재래시장 한가운데 위치한 이 마트. 아직 경찰 수사 중인데도 절도의 적발 시 물건값 100배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보였는데요. 자, 이번 사건에 대한 마트 측의 입장은 어떨까? 사장님 아예 안 나오세요? 지금 안 계시니까. 입장만이라면 갖다 좀 짚고. 입장이고 뭐고 우리가 지금 바쁘니까. 나가주시고. 예. 나중에. 예. 자, 결국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데 마음의 상처. 자다가도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시급달 출나고 뻘때려서 나가요. 합법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절대 겁을 먹지 마시고 예. 그 경찰의 도움이나 경찰 불러야죠. 고객의 실수를 빌미로 위협을 가한 마트. 과연 그것이 고객과의 올바른 신의를 지키는 원칙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네.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아울렛 매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옷들.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매장 안. 하지만 범인은 어떤 목격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이 저희 옷을 가져와서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저희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CCTV 분석 결과 수상한 장면이 발견되는데요. 계산하지 않은 옷을 입고 나서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단순한 실수로 옷을 입고 나간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자녀 2명을 데리고 쇼핑 가격을 가장해서 아울렛에 들어가서 의류를 절취한 사건입니다. 예. 아빠랑 엄마랑 이제 딸 둘이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겉보기에는 쇼핑을 즐기러 온 평범한 한 가족의 모습이었는데요. 예. 자세히 살펴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했다는 부부. 그런데 어린이용이었나요? 아니면 어른이 성인과였고요. 아, 훔친 옷은 이날 부부가 훔친 옷은 아동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등산복들을 포함해 50만 원가량의 옷을 훔쳤었는데요. 아이가 옷을 입고 나간 뒤 아빠가 옷 여러 벌을 들고 탈의실로 갑니다. 잠시 뒤 가지고 들어간 옷은 빨간 가방에 숨겨 빠져나오는데요. 예. 그 시간 엄마는 또 다른 매장에서 옷을 고릅니다. 태연하게 옷을 고른 뒤 미리 약속해둔 지점에 옷을 걸어두는데요. 예. 아빠가 다시 나타나 가방에 담아갑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둘의 행동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하고 왔네요. 7월부터 이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훔친 의류만 무려 350만 원어치. 대부분 고가의 성인 의류였습니다. 예. 자녀들은 그런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고 일종의 범행 도구로 이용한 거라고 봐야죠, 자녀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아빠를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할 말 없겠죠. 현재 부부는 불구속 입건돼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비싼 옷을 사주는 사람은 아니겠죠. 가정은 첫 번째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부모가 자신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럴 때 받게 될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네. 이 점을 다시 한 번만 생각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안타깝고 쓸